안녕하세요. MZ세대를 부동산의 길로 안내해주는 MZ브로네비 김효선, 김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뀐 좀 어려운 대출 규제, 네. 그중에서도 DSR 규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아, 우리 MZ님들은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는 또 소득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아서 DSR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은 대출 금액도 좀 적어질 수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DSR이란 것이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할 때 대출자의 소득을 가지고 잘 갚을 수 있는지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뭐 카드론,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에, 그리고 네. 핸드폰 같은 거 살 때 할부금에, 이런 모든 우리가 쓰는 대출 금액이 다 DSR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네. 대출액이 올해 1월부터는 2억 원을 넘어서 이제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은 개인별로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맞나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대출이라고 하죠. 신용 대출이나 뭐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카드론 이런 것들처럼 기타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다 인정을 하게 돼서 그게 좀 DSR 비율 자체를 상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을 DSR 40%가 적용되는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볼게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에는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연봉의 40%,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넘으면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DSR 40%의 의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DSR의 이제 40%라는 숫자보다도 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지금 저랑 같은 생각을 좀 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상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을 할 때 원금을 몇 년 안에 상환을 하는지 그 상환 기간이 남은 대출 가능 금액에 큰 영향을 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주택 중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환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따라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원금 상환액이 연간 2천만 원 정도, 또 매월 상환하는 금액 계산해보면 약 16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오피스텔을 이제 다른 예로 들어보면 오피스텔은 사실 같은 주택처럼 보이지만 준주택으로 속하잖아요. 네. 준주택의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아니라 상환기간이 10년에서 올해부터 이제 8년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6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원금 상환액이 연간 7,500만 원 정도, 월 625만 원이라는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향후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은 또 7년에서 5년으로 더 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니까 신용대출처럼 상환 기간이 짧은 대출이 많을수록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높고 또 기존 대출이 적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는 데 되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른 대출 격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MZ인들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영끌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DSR이 들어오면서, 제도가 들어오면서 영끌 같은 것을 많이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출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신 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추가 대출이 막 넉넉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검색창에 뭐 녹색창이나 이런 데서 DSR 계산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DSR 계산기. 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거 계산기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거기 넣어야 되는 항목이 뭐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연소득이라던가 기존 대출의 종류, 금리, 상환 기간 같은 것들을 기재를 하시면은 현재 본인의 DSR이 몇 퍼센트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추가 대출 한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 번쯤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DSR 중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중심으로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MZ 브로네비 안내를 종료합니다.